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건강들 하셨습니까? 화질이 이상해요. 잠깐만. 그렇다면 와이파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잠깐 끊길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렌즈가 좀 지저분한가? 좀 나아졌을까? 모르겠다. 어떻게 건강하신가요? 어디 계신 건가요? 집입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때는 와이파이로 하면은 뭐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아, 아주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또 면도를 안 해갖고서 살짝 이렇게 여기 수염 자국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렌즈가 지저분했군요. 그랬나 보다.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는구나. 내일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밤에 또 부담되시는 분들은 라이브를 어서 끄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지금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잠깐 라이브를 틀었어요. 역시 밤 감성 좋지 않겠습니까? 노래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야! 뭘 살짝 불러 지금, 너무 크게 노래를 부르면 경찰 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어때, 기타 소리 괜찮나요? 잘 들려요? 너를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려내고 또 다시 지우려는 미친 짓이 계속되고 흐르는 눈물에 추억은 씻겨내려 널 지워낸 그 자리에 나만 우두커니 다시 기억으로 추억을 그려낸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를 그려낸다. 현실이 될수 없는 내일을 그려낸다. 눈물 번진 두 눈에 웃음을 그려낸다. 한이 정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추석 선물로 만들고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화가. 가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화가. 너를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려내고
또다시 지우려는 미친 짓이 계속되고, 흐르는 눈물의 추억은 씻겨내려, 널 지워낸 그 자리에 나만 우두커니. 또다시 기억으로 추억을 그려낸다.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를 그려낸다. 현실이 될수 없는 내일을 그려낸다. 눈물 번진 두 눈에 웃음을 그려낸다. 괜찮죠? 뭔가 지우고 그리고 뭘 이게 그려내는 화가 뭔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그 사람의 정신 상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심리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화가라는 아이디어로 한번 그려봤어요. 미친 짓 대신에 바보 짓은 어때요? 미친 짓이랑 바보 짓은 뉘앙스 자체가 너무 달라요. 이거는 조금 뭐랄까 더 강력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려내고 또다시 지우려는 미친 짓. 강력하게 뭔가 정말 누가 봐도 지금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괜찮죠? 연습서 하나 한번 더 불러볼게요.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려내고 또 다시 지우려는 미친 짓이 계속되고 흐르는 눈물에 추억은 씻겨내려 널 지워낸 그 자리에 나만 우두커니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를 그려낸다. 현실이 될수 없는 내일을 그려낸다. 눈물 번진 두 눈에 웃음을 그려낸다. 바뀌었다, 노래가. 재밌죠? 갑자기 한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부분 뭐 브릿지랑 이런 거 정리해서 후기랑 좀 넣고 해서 지우고 싶은 사람 생각나네요. 그런 뭐 다들 이제 뭐 이별을 하게 됐을 때 흔히 겪는 뭔가 힘든 이별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늦었네요. 노래가 완전 제 취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 좋아하시나요? 전 남친이 생각나 버리기. 강제 소환. 전남친 강제 소환.
즉흥으로 한번 코드 돌리면서 대충 또뭐 있을까? 재밌죠? 뭐또 있을까? 이런 거 좋아요. 뭔가?
뭐 인스타 라이브라서 너무 날 것이고 발성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애교로 들어주시고 원래는 이것보다 한 그래도 11배 정도는 더 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었네요. 아이고 죽었다. 다들 감사하고 밤이 늦었으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이 집을 준비하라.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고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잘 자요. 안녕.